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벗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BDC 모습을 한번 담아봤어요. 그냥 라이브가 있으려면 현장 녹음을 해야 되는데. 이런 피드백을 듣고 이번에는 현장 녹음한 것도 좀 넣어보려고요. 처음에 필리핀은 보라카이를 갔다 왔을 때를 생각하면서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초고층 빌딩이 많은 곳이 있다는 것에 놀라서 여기저기 사진을 찍고 돌아다녔어요. 뒤에 찍었어? 고양이? 꼬리를 만져. 그래야 필리핀 고양이 만져. 참지했습니다. 와, 저번에 사람 있었는데. 저희는 이렇게 불거스 서클 쪽으로 걸어서 쭉 내려갔어요. 여기는 낮에 와서 봐도 예쁘지만 밤에 오면 훨씬 예뻐요. 불거스 서클을 한 바퀴 쭉 돌고 다시 세란드라 콘도가 있는 쪽으로 올라왔어요. 난 부자 되면 맨날 샹그릴라 호텔에 누워 자야지. 전 처음 필리핀에 왔을 때는 필리핀이 위험하다는 얘기도 자주 들었고 그렇다는 인식이 있어서 집 밖으로 잘 나가지도 않고 핸드폰이랑 지갑은 손이 후들거릴 정도로 꽉 쥐고 다녔었는데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생각보다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일 1시간씩은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고 있어요.
그거 이름 마뚜노이야? 나 어제 계속 이상하게 불렀는데. 마파? 마파 무슨 노 아니었어? 어딨어? 막카푸또. 막카푸또네, 막카푸또. 뭐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아, 심지어 나 주문할 때도 그 언니가 잘 못 알아서 조금 민망했다.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에는 주말 저녁에 여기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불러주는 라이브 공연을 매주 했었는데 아쉽게도 최근에는 본 적이 없어요. 여기도 밤에 와서 보면 엄청 예뻐요. 아니 이거 카메라로 보니까 저 건물 짓는 폐건물 같아 보이는 거 맞아요? 낭만적이. 집으로 가는 길에 저희는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맛있겠구만. 집에 거의 다 도착했어요. 오른쪽에 보이는 콘도가 우리 집이에요. 생각보다 더워서 마스크랑 페이스쉴드 하고 걷기에는 힘들더라고요.
발 안 나와. 조금 더. 됐어. 됐다고.